7시 8분 운서역으로 가는 타가 아니라 반대쪽 타를 타가지고 그냥 뭐 공항 가서 타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제2터미널 코리안에어 프리미엄 체크인. 뭐 사실은 근데 뭐 타당한 선택이었느냐 아니냐는 것은 좀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운서역 가도 여기서 출발하는 기차니까요. 시애틀, 뉴욕, 케네디, 저거는 이제 방콕이겠지? 미니애폴리스, 로스앤젤레스, 참 가보고 싶은 데 많다. 프놈펜, 홍콩, 호치민, 타이페이. 아이고, 다 가보고 싶습니다. 촬영을 그만하려고 했는데 여기 또 공항이고 하니까 짤막짤막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짤막짤막하게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재미삼아 사는 거죠 뭐. 와보고 싶고 비행기를 타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터나이자 오늘이 토요일 저녁인데 토요일 저녁은 비수? 글쎄요. 금요일 저녁이 비행기를 많이 타고 토요일 저녁은 비행기 많이 안 타는 건가? 그런가? 철도 버스 들구나. 뭐 공항에 올 어떤 계획 자체가 전혀 없었는데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뭐 할 수 없죠 뭐.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 뭐. 여기는 이제 1층 도착장이고요. 도착장, 도착홀, 그다음에 어차피 내려가야 되겠지? 내려가야 뭐가 되는 거지. 이제 좀 더 그 해외여행도 자연스러워지겠죠. 근데 뭐 지금 최근에 그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 7차 또 7차 유행이 뭐 앞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감염자들은 이제 그동안 감염이 안 됐던 사람들 위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나. 끝나나 했더니 또 다시 또 감염이 시작되는 것인지 정말 짜증스럽습니다. 이제 좀 제발 좀 끝날 때도 됐건만 말이죠. 공항터미널 2 코로나 19 검사센터 테스팅 센터. 철도는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여기서 잠깐 좀 끊고 다시 찍겠습니다.